남겨주시면 제가 같이 읽고 감독님과 배우분들께 공유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에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는 객석 앞쪽에 보면 거기에도 QR코드가 조그만하게 있습니다. 그걸 인식하셔서 들어오셔서 네, 질문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럼 뭐 간단하게 감독님들과 배우분들 뭐 소개와 함께 관객분들께 인사 말씀 한마디씩 해주시고 시작하면 될것 같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버선알탄 연출하는 서보영입니다. 예, 오늘 프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버선알탈에서 지우 역을 맡은 배우 이지원이라고 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버선알탈에서 영목 역할 맡은 배우 이모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간단하게 제가 감독님과 배우분들께 몇 가지 질문을 조금 드리고자 하는데요. 일단 제작 과정과 관련된 얘기를 먼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2018년에 만들었었던 탈랄탈이라고 하는 네, 감독님의 작품을 굉장히 인상적으로 봤었고, 그 작품이 나왔을 때의 어떤 인터뷰에서 이미 탈 시리즈에 대한 구상을 밝히신 바 있고, 그리고 나서 몇년 후에 나온 작품이 장편으로 된 벗어날 탈이라고 하는 작품인데, 뭐그 단편과 연관 시점을 일종의 탈 시리즈의 한 작품이라고 볼수 있을 건데, 뭐 그런 과정에서 기획된 작품인지 아니면 뭐또 다른 과정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진 독립적인 작품인지, 뭐 일련의 제작 과정에 대한 비화를 조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 탈랄탈이라는 그 작품을 제목을 정하는 과정에서 그 한자 탈자를 많이 검색을 해봤는데 재밌는 단어들이 많더라고요. 탈랄탈은 왼쪽에 정지할 지자가 있고 오른쪽에 머리 혈자가 있어서 그 어떤 사고의 정지 상태 이런 의미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왼쪽에 그 육체를 뜻하는 육달월이 있고 오른쪽에 어떤 정신적인 엑스터시 상태인 그런 기쁠 때 그게 결합돼서 뭐 육체를 벗어난 자의 어떤 웃는 얼굴 이런 형상이 글자 안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거 너무 재밌다. 이거를 영화적으로 풀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고요. 탈 시리즈를 세 개를 기획했는데 그중에 두 번째 거였는데 단편으로 처음에 이제 제작이 들어가서 만들기 시작했는데 이게 안 되겠더라고요. 이거는 원래 가지고 있는 형식 자체가 딱 중편 정도가 적당한 형식이구나. 이게 만들면서 깨달아서 이제 도중에 이제 조금 늘려서 이제 배우 스태프들이 조금 고생을 했죠. 네, 탈에 대한 뭐 이렇게 일종의 탈이 가지고 있는 한자적 의미를 조금 찾으시다가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얻어서 영화가 만들어진 것 같은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작품을 뭐 어떤 시나리오를 쓰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지, 그 최초의 시나리오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었는지 조금 더 듣고 싶습니다. 일단 제목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실제로 그 불교에 좀 심취를 해가지고 저 용목처럼 저렇게 살던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뭐라도 깨닫고 싶어서 깨달음이 너무 목마르면서 그런 적이 있었는데 나중에 어렴풋하게 어떤 느낌이 왔는데 이게 너무 설명도 안 되고 사소한 거라서 너무 실망을 한 적이 있거든요. 되게 이상한 감정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이거를 영화적 언어로 한번 풀고 싶다, 언젠가는. 그래서 계속 마음에 품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타이 시리즈에서 제가 세웠던 그 포맷이 4대3 비율을 사용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남녀 두 명만 등장한다. 뭐 이런 그리고 검은 거음하고 사용한다. 이런 세 가지를 가지고 시리즈 세 개를 만들어야겠다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안에서 이야기를 찾아갔었는데 일단 이건 시나리오가 없는 상태에서 배우들을 캐스팅하면서 그리고 예를 들면 여러 다양한 만남이 있었어요. 그 손상경 작가라고 애니메이션 했던 그분도 우연히 알게 돼서 그분의 작업 프로세스를 들으면서 아이디어를 얻고,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처음부터 머릿속에 있었던 게 아니라 프로세스 아트처럼 한 명씩 만나면서 지금 이야기가 만들어진 거예요.